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성탁, 노래탁, 실력탁, 우리 영탁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 영탁님 주말에 아주 디데이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완도에서 장보고 수산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완도 군민 노래자랑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아산시 이상의 정말 특별한 영탁님의 공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2주 지나서 내가 찾아낼 거야. 형 하지 마. 영원히. 행사표 일정에 영탁님에 관한 소식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5월 5일에서부터 5월 8일 사이에 2022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성탁, 노래탁, 실력탁, 우리 영탁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 영탁님 주말에 아주 디데이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완도에서 장보고 수산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완도 군민 노래자랑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아산시 이상의 정말 특별한 영탁님의 공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2주 지나서 내가 찾아낼 거야. 형 하지 마. 영원히. 행사표 일정에 영탁님에 관한 소식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5월 5일에서부터 5월 8일 사이에 2022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성탁, 노래탁, 실력탁, 우리 영탁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 영탁님 주말에 아주 디데이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완도에서 장보고 수산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완도 군민 노래자랑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아산시 이상의 정말 특별한 영탁님의 공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2주 지나서 내가 찾아낼 거야. 형 하지 마. 영원히. 행사표 일정에 영탁님에 관한 소식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5월 5일에서부터 5월 8일 사이에 2022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성탁, 노래탁, 실력탁, 우리 영탁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 영탁님 주말에 아주 디데이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완도에서 장보고 수산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완도 군민 노래자랑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아산시 이상의 정말 특별한 영탁님의 공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2주 지나서 내가 찾아낼 거야. 형 하지 마. 영원히. 행사표 일정에 영탁님에 관한 소식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5월 5일에서부터 5월 8일 사이에 2022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성탁, 노래탁, 실력탁, 우리 영탁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 영탁님 주말에 아주 디데이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완도에서 장보고 수산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완도 군민 노래자랑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아산시 이상의 정말 특별한 영탁님의 공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2주 지나서 내가 찾아낼 거야. 경마하지마. 영원히. 행사표 일정에 영탁님에 관한 소식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5월 5일에서부터 5월 8일 사이에 2022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걱정하지 말아도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성탁, 노래탁, 실력탁, 우리 영탁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 영탁님 주말에 아주 디데이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완도에서 장보고 수산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완도 군민 노래자랑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아산시 이상의 정말 특별한 영탁님의 공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2주 지나서 내가 찾아낼 거야. 경마하지마. 영원히. 행사표 일정에 영탁님에 관한 소식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5월 5일에서부터 5월 8일 사이에 2022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걱정하지 말아도 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성탁, 노래탁, 실력탁, 우리 영탁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 영탁님 주말에 아주 디데이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완도에서 장보고 수산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완도 군민 노래자랑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아산시 이상의 정말 특별한 영탁님의 공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2주 지나서 내가 찾아낼 거야. 경마하지마. 영원히. 행사표 일정에 영탁님에 관한 소식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5월 5일에서부터 5월 8일 사이에 2022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